이게 뭐냐면은 주사위를 총 12번을 던집니다. 크게. 그래서 나온 점수를 이 칸이 몇 개예요? 12개예요. 네. 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12개 중에 하나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 칸은 1의 개수가 3개면은 3개, 3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네. 두 번째는 2의 개수만 치는 거예요. 네. 2가 4개 있으면 8이죠. 이제 아. 총합으로. 아, 총합으로. 3이 3개면 9. 뭐 4가 3개면 4에다가 12.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총합이 63점이 넘잖아요. 그러면 35의 보너스 점수를 줘요. 63이 어떤 기준이냐면 각 눈이 3개씩 나오면 딱 63이 나와요. 어, 오케이.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아 내가 좀 점수가 부족하거나 많이 나왔거나 이걸 생각해서 보너스 점수 35가 크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 아래 초이스가 있죠. 이거는 자유 항목입니다. 어떤 그 눈이 나와도 늘 다 합산을 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 주사위를 다 합쳐서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고 포 오브 카인드는 네 개 종류가 같으면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개 종류가 같으면 뭐라고 줘요? 그러니까 3이 네 개가 나오면 3이라고 적는 거예요? 아니면 3, 4, 12에서 12 적는 거예요? 네 개 점수가 같으면 다섯 개를 다 합해서 넣어요. 3, 3, 3, 3, 5면 17이 되는 거예요, 그냥. 3, 3, 3, 3, 5면 17. 그러니까 12가 3, 4, 아니라 17을 넣는 거야. 그래서 4 of kind도 66661이랑 111113이랑 네. 점수 차이가 확 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4 of kind가 조건이 안 되면은 여기는 0으로 표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넣을 수 있을 때 넣느냐 아니면 비워놓고 딴 걸 노리느냐 이런 게 이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점수 맞추느냐 밑에 걸로 좀 보너스에서 푹푹 점수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12번의 시도가 있는데 무조건 하나는 집어넣어야 돼요. 뭐가 나오든. 그리고 풀하우스는 아시죠? 두 개랑 세 개 같은 거. 그래. 세 숫자 같은 거, 두 숫자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할 수 있어요. 풀하우스 그리고 스몰 스트레이트는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쪼르륵 연결된 숫자. 1, 2, 3, 4, 뭐. 1, 2, 3, 4, 4, 5, 6, 7. 아, 4, 5, 6, 7이지. 2, 3, 4, 5. 2, 3, 4, 5. 뭐 이렇게. 라지 스트레이트는 다섯 개가 다. 1, 2, 3, 4, 5. 2, 3, 4, 5, 6. 뭐 이렇게. 다섯 개가. 그리고 야츠는 종류별로 다 나오는 거. 야츠는 1, 2, 3, 4, 아니, 다섯 개가 다 같은 숫자. 그러면 50점을 줘요. 그리고 라지 스트레이트는 고정이에요. 30점을 줘요. 스몰 스트레이트는 15점을 줘요. 아래 세 개만 고정 숫자, 그 점수고 나머지는 주사위 눈에 나온 숫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1122 이렇게 나왔어요. 11122 프라우스. 프라우스인데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1에다가 넣으면 1이 세 개 나왔죠. 네. 3점. 네. 11122죠. 그러면 2에다가 넣으면 2가 두 개니까 4점. 네. 3자리에는 3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럼 0점으로 표기돼요. 4는 0점, 5는 0점, 6 0점, 초이스는 11122니까 합치면은 7점.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프라우스는 뭐 이렇게 7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조건에 안 맞으면 0점입니다. 또 위에 거랑 밑에 거 다 합쳐서 점수 토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초이스가 뭐라고 했죠? 초이스는 그냥 총합. 단순히 이 뭐가 나오든 메이드가 안 됐을 때 쑤셔넣으면 돼요.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조건에 안 맞는 상황이 분명히 나오죠.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요트가 있죠 아래. 네. 다섯 개 나오는 게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빵점에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확률이 적으니까 빵점에다 그냥 넣고 버리고 아니면 1하고 2는 어차피 네 개를 맞추든 세 개를 맞추든 1은 3점 아니면 4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나 2의 낮은 숫자에다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초이스 같은 데다 좀 갖다 버리던가. 그래서 일단 해보면 됩니다. 야추. 화이팅. 자 먼저 1부터 약간 주술 이게 들어가나요? 네, 적용이 되나요? 이게 자기가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도 좀 적용이 예, 되는 거죠? 예, 예. 오, 그러면 3, 4, 4, 6, 6이 나왔죠? 네. 두 번 제시도가 있어요.
한 번에. 자, 여기서 고정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고정을 듣고 6을 두 개로 고정을 했네요. 그럼 여기 왼쪽에 회색이 네. 있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는 3을 3에다 지금 3개 3점 이렇게 있죠. 저 이제 4 나오라고 좀 주술 받는 거죠? 어, 풀하우스를 노리는 것 같아요. 아, 씨. 예. 그죠. 그러면 지금 목 총합은 20이 이렇게 있는 거. 어,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섞으니까 아까는 그 어디다 넣으면 몇 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 쉣. 아, 쉣. 그러면은 지금 보면 어. 어때요? 3이 하나 있죠? 네. 3점. 네. 4가 두 개 있으니까 8점. 네. 6이 두 개 있으니까 12점. 이 중에 골라서 들 수 있는 거. 아, 위에 거 같은 밑에 거 같은. 좀 봐서. 주술 좀 중요한 거 아니죠? 중요해. 이게 주술. 약간 흠마법 같이 대충 하면 대충 하면 돼. 대충 하면 돼. 허! 눌러야 돼. 아, 박자가 좀 안 맞았는데. 아. 오~ 낮은 숫자가 좀 나왔어. 낮은 숫자를 요거를 이제 킵을 한다는 거죠? 네. 누르는 게 킵인데. 어, 킵을 해요? 어? 그렇죠. 어, 그리고 킵. 이거는 롤을 하고 싶으면 오른쪽. 오른쪽. 그렇죠. 그리고 주술 걸어서 이 나오게 하면은 풀하우스 바로 가는 거잖아요. 풀하우스 가는데 그걸 생각해야 돼. 풀하우스를 완성해도 낮은 점수기 때문에 총합이 그럼 아~ 불리하지. 그래서 요거를 다 섞어보는 가는 게 낫지. 다 섞어보는 지금 것도 방법이고.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어, 다시 바꿔. 어, 다시 바꿔. 박 섞는 것도 위로. 방법이고. 네. 아예 2를 남겨놔서 네. 여트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방법. 여트는 어차피 나오면 50점이니까 고정급이니까. 그건 아~ 선택이에요, 이제 자기 아~ 선택. 아니면 뭐 1, 2, 3이 있으니까 뭐 스몰 스트라이트부터 라지 스트라이트를 노려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선택입니다. 아, 오케이. 어, 다섯 개 갈게요. 네. 됐어. 어? 어? 2, 2, 4, 4, 6 2, 2, 4, 4, 6 남았습니다. 2, 4, 4, 6 자, 어, 뭐를 고정시키고 뭐를 돌릴지 잘 선택해야 될 텐데. 이 이거네. 사사요. 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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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원아이드 적이 안타까워하는데요. 이사? 이사유? 어 이사유? 이사골 서거? 어 이거 뭐지? 뭐 뭘까요? 여기는 삼오 삼오 노리는 거죠. 아 라지를 노려요. 라지를 아 삼오를. 내가 안 될 것 같죠? 그거 나오면 그냥 내가 패배 인정. 주술 갑니다. 3호를 걸어봐요. 나 살면서 처음 봐. 36분의 1이다 어. 이거. 3호. 아니 근데 이게 아 이게 보면 되네. 보이네 어. 숫자가. 어. 보이고. 어 그거를 이걸 해? 아. 6 두 개 나왔네요. 6 두 개. 조졌죠? 그러니까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나오죠. 아.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야 되겠네. 아 19에다가 19에다가 이게 지금 합이 10, 6이 두 개 있으니까 10인데 12에 6 이대로 제일... 쭉 이대로 쭉 깔면은 16, 17, 18, 19 되는 거죠. 이렇게 깔아도 19고 이렇게 가. 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한다. 아, 총합을 여기다가 자 조금씩 흔들면서 흔들면서 나오나요? 아 갑자기 막 이렇게 이렇게 방해하려고 약간 본인 나는 거 아닌데 흑마법 흑마법 아 흑마법 아 막는구나 네. 어 1, 2, 2, 3, 3 3을 아 묶어서 약간 얕줄을 노려보는 것 같죠 얕줄을 3을 섞어주면서 오 아 이거 선택인데 어 3, 3개 3, 3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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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나오면 딱 정확히 63이 나오는데 보너스로 35점을 추가로 받아가시고 오! 그렇지! 4개가 아, 4개가 오. 나오면서 스몰 스트레이트 카인드가 나왔는데 3에다 넣을지 4 오브 카인드에 넣을지 3, 3, 3, 3 6이기 아, 때문에 4 오브 카인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저거냐, 될 수 있죠 저거냐 저거냐 예. 나중에 끝에 가서 4 오브 카인드를 못 채우면은 그러니까요 18점을 그냥 날려버리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4 오브 카인드를 해주는 그게 무슨 말이죠? 4 오브 카인드를 못 채우면 날려버리는 왜냐면 이제 3점에다가 3, 4개 나온 게 아까워서 3에다 놓으면은 네. 나중에 끝에 하나 둘씩 차가잖아요 4 오브 카인드가 기억 안 나오면 결국 0에다가 박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 해보면 알아 이건 한 판을 해보면 아는 내용입니다 자 흔들어 버리면 서 1, 2, 6 오, 요 2점은 낮은 나이스. 점수지만
야추를 그렇구나. 노릴 수 있는 야추를 야추를 노릴 수 있는 이거는 무조건 야추 가야죠. 무조건 그죠. 이거는 아 근데 잘 안 나와. 근데 이게 약간 쿨하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와 야추를 노릴 수 있는 아니 야추는 꼭 야추라고 가야 돼. 그러니까 강조해야 돼요. 야추 이거 다시 한번 가야죠. 야치 야치 나약하게 플레이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좀 달래야 되겠다. 약간 요렇게. 오아야야야 조졌죠? 조졌죠? 요거는 뭐 그냥 무난하게 어쩔 수 없. 파격적이었네. 이거는 파격적인 선택. 야 이거 뭐지? 묘수네요? 너무 나중에 굉장한 묘수네. 아니 근데 자꾸 그 상식들께는 그 뭐랄까 과감한 선택을 하십니다. 네네네. 스몰 스트레이트 3456 아 그냥 포기 여기서 그냥 포기? 아 나 스몰 스트레이트잖아. 아니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시도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시도. 나약한 느낌이 들잖아. 스몰 스트레이트를 그냥 스트레이트를 그냥 지정해버리는. 아 라지를 노려라. 지정해버리는. 아 갑자기 정신 번쩍 돌아왔죠. 라지지. 정신 돌아왔어요. 무조건 강력하게 가요.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그냥 밑줄 본전이거든요. 그러네. 나머지 두 번 기회는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스몰 스트레이트. 여기서 5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를 빼고 가는 방법도 방법이라면 할 방법일 수 있는데요. 해서 3. 그러니까 스몰 스트레이트 15점. 그러니까 고려대는 알았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이게 두 번 돌려봤자 시간 낭비라는 거 알기 때문에 괜히 수능 봤을 때 이제 고려대 학교 간 게 아니거든요. 저 1에 0을 넣는 건 참 묘수네. 저거는 이거 예상을 못 하겠네. 저거는 혜민이 형 도와줘. 1, 3, 4, 6, 6 나왔습니다. 1, 3, 4, 6, 6 그러면 이거 빼고 이걸 팁을 두 개를 아이고 다시 선생님 다시 할 수 있어. 왼쪽으로 오케이 하고 6을 두 개를 넣고 6을 두 개 넣고 4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6을 두 개로 가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제가 뭘 노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류준열 선수 야추를 노리나요? 이게 그립을 또 리얼하게 그대로 갖고 가요. 그립을 스몰 스트레이트 나왔죠. 나왔네요. 일단 요걸로 이제 약간 턱밑까지 추격하는 느낌. 네. 스스를 한번 야추를 노려보느냐. 아니 일단 요거 한번 정도 턱밑까지 한번 더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가 있어요. 지금 3 4 5 넣고 요걸 하나 빼면 돼. 아, 이거 그냥 킵하려고. 킵하려고 점수 들어가려고 이제. 아, 그냥 들어간다. 스몰 스트레이트로. 아, 스몰 스트레이트 한번 6을 빼고 한번 더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라지 스트레이트. 라지 스트레이트 한번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아, 근데 요거 지금 그 아직 럭 작업이 다 안 된 느낌이 지금 요 판. 요대로 끝내려고. 한번 해봤자 지금 결과 똑같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플레이예요. 상대한테 약간 의학을 줄 수 있어. 오케이. 이녀석 봐라. 빠른 템포. 약간 일찍 따라 빠른 템포를 통해서. 너 뭐였냐? 나는 나 한 번에 가겠다. 이거 무슨 플레이지? 이거. 야 지금 많이 여기가 알 수 없어요. 지금 변수 흔들리잖아요. 변칙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요. 배우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고 라지 스트레이트 나왔어요. 아니 그럼 바로 가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이제 바가 늘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왼쪽 가면 돼. 아 그럼 아 이거 같은 경우는 30점이 나왔다는 거. 라스 이게 스몰 스트레이트를 바가 넣으면 뭐가 안 좋냐면은 라지 스트레이트를 노렸을 때 안 되면 스몰 스트레이트에다 박지머가 안 됩니다. 라지 스트레이트는 온전히 다른 입시 전형이기 때문에 라지 스트레이트만을 위한 입시를 해야 돼요. 뭔지 아시죠? 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고소멸을 준비하면은 석고소멸을 뭐 건국대도 보고 어디도 보고 하니까 이거 안 되면 요거를 노려볼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서울대 입시 전형 특유의 서울대 입시 전형만 노리면 서울대 아니면 바로 나와 보가 되는 거. 턱밑까지 추격. 그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렸. 턱밑까지 추격. 서울대 입시에 그냥 붙었네. 서울대를 수시로 붙었네. 바로 붙는 거. 아래 30점에 대단하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뭐야? 30점. 바로 넣으면 되죠?
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서울대가 붙었는데 축하합니다. 서울대가 쉽네. 서울대생 두 명 배출. 친구 회사. 내가 아까 터널 하나 넘긴 거예요. 어, 아까 그거 아, 럭작이 이게 중요하구나. 그럼요, 그럼요. 뭐 1, 2, 3, 4, 6. 1, 2, 3, 4, 6 나왔습니다. 야, 아, 전혀 의미 없네요. 잠깐만. 야, 이거를 어떻게 플레이할지가 그냥 아, 다시 갑니다. 어, 다시가 그냥 다시가 그냥 다시가 하나를 박아 넣는 건 안 박아 놓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 하나 그냥 다시가 버려. 오, 그렇죠. 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나오죠. 뭐가 나온 건데? 아, 오, 여기서 이제 갑니다. 여기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네요. 풀 하우스를 누르시겠다. 어. 아니 뭐 풀 하우스든 뭐 어쨌든 안전빵으로 5 나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게 간절함이 없어. 아, 간절함이 네. 어! 와요. 이게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포가인드는 이미 채웠기 때문에 아, 채우면 이걸 내가 여기 넣는다면? 어, 여기다 넣을 수도 있죠. 여기다 넣을 수도 있죠. 0을 여기 넣는다면? 그러니까 0점을 3점을 원한다면 거기 넣을 수도 있죠. 3점을 원한다면. 아, 네, 그래도 여기. 아. 아, 20점을 선택해 버리고만은 고려대 입학생 박정민 선수.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아니 이게 류진율 선수가 1점에다 박아놓은 것처럼 충분히 가능성 있는 플레이였어요. 예. 자, 흔들면서. 자, 흔들면서 아, 뭐 고사를 지냅니다. 오, 절을 오. 합니다. 인사를 드렸죠? 1 2 2 3 5. 1, 2, 2, 3, 5 나왔습니다. 1, 2, 2, 3, 네, 과감하게. 다시. 턴을 한번 넘긴 거죠. 오~ 뭔지 아시죠? 오, 예, 게임 잡혔다가 갑자기 다 지나가지고 튕기는 느낌. 아, 1, 2, 2, 3, 그냥 다시. 그냥 다시 해버려요. 오, 그림 좀 만들고 들어갈게요. 어, 그림 만들고 들어. 저 오색에 보이죠? 그림 중시하죠. 오색에. 오, 오색에. 오색에. 요 타이밍이. 요 타이밍. 오! 나와버렸죠? 어, 3, 3, 5, 5. 3, 3, 5 나왔습니다. 3, 여기서 5. 과감하게 킵 두 개 버리고 오! 이야,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을 갑니다, 노린다. 이제. 프라우스로 갑니다. 3분의 야, 1. 프라우스. 이거... 3으로 가요, 5로 가요? 얌생이를 쓴다? 5로 가는 게 아무래도 낫죠. 아무래도 총합이니까. 5로 가는 거. 얍삽이를 쓴다? 어, 얍삽이를 쓴다. 근데 이게 사실 안 될 확률은 3분의 2거든요. 자, 이거 5로 놓고 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안 될 확률 3분의 2인데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야! 될까 야! 야! 얍삽이가 먹혔네? 야 여기 또 야! 해버리니까 20이죠 프라우스를 채워버리고만은 대단한데요? 어 류준열 선수 야, 참 야, 들어가죠? 예 아니 게임 뭐 이래 아니 이거 뭐 에이 설마 누구의 운이 더 센가 아니 지금 박정민 선수는 1피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되게 좀 빙빙해서 지금 아래 총합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걸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 3, 4, 4, 5 나왔습니다. 2, 3, 4, 4, 5. 2, 3, 4, 4. 자, 4, 4 나오고 이 선생 대 조일주. 조일주, 도일주. 이 선생. 어, 좋았네. 와, 바로 조졌다고. 이게 주머니에 손 찔르는 거하고 두 손으로 하는 거는 분명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지켜보는 네. 어떤 그 네. 뭐 조상이라든지. 네, 하늘에서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야추에 뭐 귀신이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한 손에 찔러 놓고 이게 시건방 떨면서 하면은 좀 약간 좋은 주상이 눈을 줄 수가 없죠. 잔다 드세요 느낌 있잖아요. 네. 어. 잘 부탁드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 뒤에서 방해합니다. 뒤에서 방해해요. 아, 부족하게. 아, 염력색이 있어요? 아, 아니요. 염력 출신 배우가 염력색 있어요? 아, 이제 안 돼, 안 돼. 어? 자, 아, 저도 박정민 씨. 오케이, 오케이. 박정민 씨. 오케이, 오케이. 봉호동 해버립니다. 경고드립니다. 네, 이거는 왜냐면 염력을 써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경고. 그죠? 경고. 그런 거 있죠. 경고. 알겠습니다. 네, 네. 경고 누적되면은 네. 퇴장인가요? 퇴장입니다. 집에 갈 수 있나요? 제가 돌립니다. 아, 오케이.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돼요. 그죠, 그죠. 제가 재밌게 즐깁니다. 자, 갈게요. 자, 오, 자, 1, 1, 3, 4, 6. 아, 1, 1, 3, 4, 6. 뭘 빼고 뭘 넣을지. 1은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1을 노릴 건 아닌 것 같고. 3이 있고 4가 있고 6이 있는데 6을 아직 안 넣기 때문에 6을 해볼 수도 있는데 오!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게 뭐죠? 오! 오 이, 신박한데요? 시청자분들 아시죠? 어, 콜럼버스인가요? 아, 콜럼버스인가요? 뭐지? 이게 뭐죠?
신앙로겠죠. 이럴 때 있으면 더 침착해. 신대륙 발견하나요 오늘? 자, 2, 4, 2, 4. 올커니 요거다. 올커니 요거다. 촬영을 해버리면서 4, 오케이. 다시. 뭘 노리는 거죠? 건지. 자. 아니, 자, 노리고 있어요. 뭔가를 노리고 있어요. 아, 이거 느낌인데. 확실히 제가 확실히 생각한 것도 아닌데. 확실히 노리고 있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우리는 모르고 있죠, 지금. 범인은 몰라요. 범인은 몰라. 6이 두 개 나오죠. 조졌는데요? 6이 두 개 나오죠. 뭘 노렸는지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뭘 노린 거죠? 아, 요거 또 영업 비밀이라. 아, 여기서 피를 입히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는 뭐 다시 태어나야 할 수 있다. 아직은 승부 중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거의 1이 0이 나왔고 6이 12가 막혔다. 이렇게 사실 보너스를 받기에는 약간 힘들 것 같은. 네. 자, 1, 1, 2, 4, 5. 1, 1, 2, 4, 5. 내가 봤을 때 6을 버리고 럭 작업을 해서 야추를 띄우려고 하나 보다. 1, 1. 1, 1에서.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흙맛으로 괜찮아요? 아, 자기 턴에 하는 거 괜찮아. 아 괜찮아? 뭐야 프라우스. 프라우스 그렇지. 프라우스 나왔어. 자기 턴에는 괜찮습니다. 자기 턴. 근데 사바 배우가 프라우스에서 아 아니, 자기 턴은 괜찮아. 자기 턴. 네. 프라우스에서 졌어. 그리고 이게 억울하시다 싶으시면은 유준열 배우님도 주술하세요. 저는 왜냐면 오컬트 형을 안 해가지고. 아 예. 뭐 냉수라도 드릴까요? 아. 냉수 떠다가 뭐 빚이든가. 들어가기 전에 심기일전하고 있는 자, 저 외계인 출신 외계인 주술 저 들어갑니다. 아, 도전 들어가도 되죠? 아, 예, 예. 이거, 아 그렇지. 그게 뭐 볼까요? 이거 아니죠? 이거 진 진에다가 하는 거. 진 그리고 하면 그랑주 아시죠? 아, 그랑주. 진 바닥에 바닥에 진이 나왔어요. 일단 가볍게. 가볍게. 초등에서 가볍게 조졌죠. 아! 3이 3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야쥬 나오면은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진이 효과가 있네? 진 효과가 있어요. 진 위에서 하니까 우주의 기운이 모이면서 뭐야? 이거 또 다른 어떤 설마 어떤 묘수를 또 묘수 나오네요? 묘수 나오네요? 묘수 나오네요? 호 오브 카인드 가겠습니다. 호 오브 카인드. 야, 자칫하면 야쥬 나오는데요. 잘 되는 야쥬. 자, 안 돼도 포 오브 카인드를 노려보는 진짜 안 되더라도 뚜리에다가 박아넣을 수 있는 요거 선택지가 많죠? 갈까요? 입시전형 좋아요. 입시전형 파워참 갑니다. 파워참 갑니다. 오케이 파워참 들어갔다. 파워참 들어갔다 이거. 오! 들어갔어! 포 오브 카인드. 야 이거 야추 나오나요? 요거 한 번 더 할 수 있어. 아니 이 진이 효과가 아, 이거는 시청자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약간 소통하는 플레이 때문에. 아, 이건 무조건 가는 거죠. 무조건 가는 거죠. 3 박아놓고. 잠시만요, 이거. 저거를. 근데 시청자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원하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근데 또 원하시나? 뭘 원해? 아, 원하는 거 같습니다. 6분의 1 확률로. 야, 6분의 1 확률로 야추가 나온다면 야, 이거 제가 주술 돌리면 이거 진짜. 한 15% 16% 정도 되죠. 자 나오나요? 나오나요? 이거 약간 비에고 스킬 갑니다. 오 비에고. 캐릭터 가져오기. 캐릭터 가져오기. 가져왔어. 아하. 근데 5점이 나와가지고 17점. 아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5점이라서. 근데 3점에다 박아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3점에다가. 아니 포 오브 카인드 가면 안 돼요? 아 포 오브 카인드 가도 돼요. 네. 17, 선택입니다. 17.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이게 몇 점? 63점 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주사위 몇 번 남았어요? 이게 다 채울 때까지입니다. 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죠. 다섯 번. 한 번에 하나씩은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넣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0에다 넣든 뭐든 하든 해야 돼요. 기회는 던질 수 있는 거는 네. 기회가 애초에 다섯 번밖에 안 남았어요. 아 오케이 자 전통 춤추기 있어요? 아 저도 좀 됩니다. 아 오케이 저도 이제 돼요. 우치 2, 4, 5, 5, 6 나왔습니다. 야 이거 9인데 2, 4, 5, 6 오 9이다고 나지막하게 씁쓸한 듯이
구려요. 구리라고. 육을 박아내면서 이 진이 없어. 흔들면서 흔들면서. 아 이 진 진이 또 이거 내가 그린 진이랑 이렇게. 아 진으로 가네요. 아 진. 전화기 전화기. 어 저 찐인데요? 전화기. 어 찐. 잠깐만. 어 아 찐특. 오 일을 두 개 집어넣고. 오 뭐죠? 오. 일을 두 개. 감염됐나요? 감염됐나요? 어 감염된 것 같죠? 아 여기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아 이건 뭐 전파가 됐어요. 아 일을 두 개 집어넣으면서 일을 뭐야 이거? 일을 두 개 집어넣으면서 아, 뭐야 이거라고 갑자기 자기가 이게... 자기가 해놓고 뭐야 이거라고. 호랑이 기운 좀 받아도 될까요? 네 호랑이 기운 받으세요. 호랑이 기운. 어. 어허. 아 방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 자기 플레이가 중간에 약간 몸을 뺏긴 것 같은 악령이 던진 것 같았어요 방금. 어어 111. 오오 와 111. 오 이건 선 진짜 선택이야. 111이냐 이건 얕줄을 돌린다면 1111. 얕줄가 없이 이대로 무난하게 올라가면 지겠다 싶으면 111인데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5 두 개 가져가는 게 방법이겠죠. 어. 자, 방법이겠죠. 자. 잠깐만. 야, 천만 원짜리가 다르구나. 예, 천만 원짜리 다르죠. 이게 천만 원이야? 아니, 저거 의자. 예. 천만 원이야? 천만 원. 예. 반값에 드린다고 하죠, 반값. 아, 500. 예. 어, 친구 소개해 오면 5%. 자. 오, 이 또 뭐지? 야추. 승부수를 던집니다. 야추 띄우면 되는 거거든요. 야추 띄우면 돼 사실. 야추 띄울 거면 111 가는 게 낫죠. 뒤가 없긴 하지만 1111. 어, 잠깐만 이거 있어? 어어에 뭐야? 왜? 어? 뭐야? 어 경고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네? 집에 갈 수 있나요? 지금... 아니 그럼 바로 집에 가버린. 아니 집에 못 가요. 아 집에 못 가요? 퇴장만 나오고. 아 퇴장만 나와요? 갈 때 아, 집에 또 못 가요? 아 기다렸다 가야 돼. 그럼 죄송합니다. 아니 호랑이가 지금 하는 토끼가 옆에서. 죄송합니다. 집에는 못 가요. 밖에서 기다려야 돼. 친구 끝날 때까지. 이거 아까 이러면 오 아까 했던 게 좀 약간 아쉽죠. 아까 오가 생각나. 야 이거 저거 1에 집어넣지도 못하죠? 아 집어넣지도 못하는데 나! 조절중? 1도 없고 6도 없어요. 1도 없고 6도 없어. 1도 없고 6도 없는데 아. 자, 호랑이 기운 떨어졌죠. 1도 없고 1도 없고 2에다 쓰셨나요? 예. 근데 사실은 2에다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너스 35점이 튼 것 같고 야쭈 노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진짜로 민키임을 3, 4, 5는 최대한 많은 숫자로 가고 오 1 4 5 5 6 1 4 5 5 6 나왔습니다. 1 4 5 5 6 어 6을 박아내면서 자 자 6을 박아내면서 자 나왔어. 오 6이 하나 더 나왔어. 6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6이 하나 더 나오고 어 고대로 한 번 더. 자 여기서 기적같이 자 흔들면서 6이 3개가 나온다. 어 6이 3개가 나오면서 어 흔들면서 어 6이 나온 안 나왔어요. 6이 2개 나왔어요. 자 6이 2개 나왔는데 얕줄을 버리는 어 얕줄을 버리죠. 얕줄 버리고 그냥 무난하게 어 5가 4개가 나왔기 때문에 6를 3개만 띄워도 거의 무난하게 35점 받을 수 있는데 6에다가 12점 박아내는 박종민 선수. 나 한 번 더 있었어요? 어 아니요 EP 아니에요? EP입니다. 네. 유준열 씨가 그 흔든 거를 헷갈린 거예요. 해리포터 느낌으로 갈게요. 시도 때도 없이 흔드니까 본인이 흔든 거에 반응한 줄 아는 거예요. 자, 오, 1, 3, 6. 자, 1, 3, 6. 이게 3개 이상 못 들어가는 거죠? 위에 거는? 위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개도 들어갈 수 있고, 다섯 개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5 3개 나오면은 5 다 들어가는 거죠? 5가 3개에서 5가 다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자, 흔듭니다. 흔듭니다. 안 돼. 안 봐야 되고. 얌전해, 얌전해. 어. 대장. 아, 시야 있어야 돼. 시야 있어야 돼. 앞에 있을게. 앞에 있을게. 자, 부정타는 행위를 자꾸 하시는 이거 약간 이거 뭔지 아시죠? 어, 뭐지? 합치하는 거? 아, 합쳐. 아, 뭐 와, 야, 이 안에 일러스트랑. 야. 어. 야. 뭐,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있어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배우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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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어? 어? 너무 아깝다. 아 이거 프라우스로 넣으면 아주 좋은데. 프라우스로 넣었어요.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건 뭐 23점이긴 한데 뭐 나쁘잖아요. 나쁘잖아요. 여기서 또 얕주도 노려보면서 5에다 박아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못해도 얕주가 무섭죠. 어! 4개 떴습니다. 4개. 4개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 진짜로 놓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이거 합체를 해버렸거든요? 이거 진짜 몰라요. 진짜 아무런 직다 11점. 자 이거 얕주 띄우는 사람이 거의 이길 것 같고 안 띄워도 뭐 안 나오면은 좀 이제 조져지죠. 왜냐하면 2랑 3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5랑 6이 달갑지가 않아요. 아이고. 5랑 6 4, 5, 6이 달갑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선생님 아이고 야 이거 뒤를 안 보고 야 이거 얕주 노려 얕주 노려서 이 전쟁을 끝내겠다? 이 얕주 노려서 전쟁을 끝내겠다. 자 얕주 자 얕주 가나요? 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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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스! 얕주! 괜찮아요 괜찮아요. 유진열 씨도 얕주 노리 띄우면은 얕주! 얕주 진 거잖아요. 얕주 지금 1점 축구로 치면 1점 넣었어요. 1점 넣으면 돼요. 지금 후반 5분 남았거든요. 아, 오케이. 근데 이때 1점 넣으면 다시 원점이 되는 거야. 여기서 얕쥬 띄우면 됩니다. 얕쥬. 얕쥬 띄우세요. 얕쥬 나오잖아요. 얕쥬 나옵니다. 나 저번에도 얕쥬 나왔어. 일출이의 얕쥬. 갑시다. 아니 타짜를 쓰기가 있나? 타짜에 그거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50점. 50점 나왔어요. 원하이드젤. 아 몰라요. 근데 진짜 몰라요. 3, 3개 어? 나왔습니다. 3, 3개 나왔어요. 이거 있어요. 그리고 3도 이미 있기 있어요. 때문에 따라가면서 얕쥬 노려보는 거 그죠? 진짜 괜찮죠. 이거는 지금 3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좋아요. 이거는 뒤로 갈수록 이게 좀 제약을 받는데 아랫줄을 진짜 알뜰하게 잘 채웠기 때문에 얕쥬를 한번 노려보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영어 대사요? 네. 꺾이지 않는 영어 대사. 아니 그 이번에 롤 대회에서 베스트 선수의 명언이. 아 진짜? 네.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아 표범 뒤에 있는 거야? 뭔 느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뛴다면 이 야추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마지막 기회. 3 아니 근데 여기는 3에다 그냥 박아 넣어도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아 넣어도 되기 때문에 아, 네 개 좋아. 나쁘잖아. 네 개 나쁘잖아. 네 개 나쁘지 않다. 따라왔다. 따라왔다. 여기서 50 띄우면은 오 역전이에요. 그럼 2, 3을 박정민 씨가 잘 못 띄우고 3이 나왔네요. 3이 나왔어요. 3 나오고 남은 기회 두 번입니다. 자, 3 나오고 지금 이 순간 네. 내가 데프트고 자 내가 데프트고 데프트가 나고 데프트가 나고 네. 내가 꺾이지 다 붙이는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자. 그렇지. 와, 3, 3개 나왔어요. 나옵니다. 나와요, 이거. 야, 이거 좀 안 좋죠. 류준열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자, 흔듭니다. 3위도 안 나왔습니다. 아, 3, 3개도 무난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요거 그냥 야추를 띄워도 좀 힘들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주사위 통을 굴리는 방법은 자 그러니까 아직 모릅니다 이거. 자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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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얏주르만을 바라본다면 더 확률이 있는 플레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운 받아도 되는 거죠? 오, 자, 예. 오해다 보다. 아, 또 좋은 기운. 아, 예. 아, 홍민영, 아, 예. 홍민영 피규어를 만지면서. 쌍천만 작가의. 자, 오! 자. 이거 몰라요. 아, 근데 4로 바꾸는 것도 아, 근데 D가 없어요. 여기 아니 근데 여기 이제 D가 없습니다. 이거 5 두 개 나와 줘야 됩니다. 이거. D가 없어요. 근데 4도 되게 중요한 숫자라서 50이 나와도 지기 때문에 4를 버리면은 안 되기는 했어요. 여기서 야추 안 나오면 끝나 버립니다.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와, 흥마수 썼는데. 네, 어, 이거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끝났어요. 아, 이거 한번 썼는데. 아, 이거는 사가 이거 뭐 그냥 하면 됩니다. 사가 따라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거 아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어, 최선을 다합니다. 깨지 않는 맛. 어, 고려대 입학한 박정민 선수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거 봐, 이거 봐. 어, 이거 봐. 이 두 개, 최선을 다하니까 또 이제 또 주잖아요. 어, 또 나오면서 어, 흔들면서 흔들면서. 으짜, 이거 또 야추 나오면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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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끝났죠 끝났죠 뭐 이게 사실 야추가 나와도 안 되니까 야추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이게 보면은 세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약소하게 다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뒤졌어요 4 어? 야추 어? 사 왜 안 넣어? 아 그거 좀 타협 안 한다. 어... 한 번에 이거 호박... 자연빵 자연빵 호박한 스타일 사 아까 사 넣었으면 아 자연빵 어? 자연빵 그냥 한 방에 나오는 걸 원하는 거야 자연빵 홀인원 아니 선생님 골프로 치면 홀인원이에요 어? 어 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쳐가지고 이어서 안 한다 한 가요? 방에 넣는다 한 방에 어 골프 치죠 골프 치죠 홀인원 어 홀인원 아 홀인원 실패하면서 아 아무것도 아니게 나왔죠 아 망했어요 아 류진열 아... 배우 아 64점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64점 차이면은 사실은 이제 뭐 아, 저 말... 2P에 얼굴이 없구나. 예. 그러니까 1P가 유리해요. 1P가 아, 유리한데 2P를 만들었어야 되네. 예. 이게 64점 차이면은 꽤 많이 아, 나는 거거든요. 이거... 야찌를 띄우면서 네. 박정민 선수가 압도적으로 게임을 끝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쉽네요. 예. 아니 뭐 1123 볼빼미 망관부님은 어,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조만간 또 롤 하면서 아, 기를 죽이시겠다. 아 리더가 이게 아 요거 한번 보셔야죠. 퍼포먼스가 있나요? 어, 뭐 요거 표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아, 아, 근데 많이 닮았다 저. 저요? 네네네. 침승이? 네. 침승이.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침승. 오컬트 하시는 분이랑 사실은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길 수 없죠, 사실. 네. 이게 참 또 단연간 그런 어떤 영적인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쉽지 않죠. 맞아요. 네. 이게 저는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아, 교회 다니세요? 네, 네. 이게 또 그 사탄이 내려가 사탄이라고. 아, 내가 사탄 되셨다고? 그렇지. 아, 교회 다니면 그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은 이렇지 않다. 사단이라고 하는데 사단 들렸다고 해야 돼. 사단보다는 이제 마귀에도. 아, 마귀. 마귀. 네.